교신 저자 김 교수의 서울대 의대 동료 교수 중 황모 교수가 있습니다. 배지양의 어머니입니다. 배지양의 어머니 황 교수와 교신 저자 김 교수는 책을 같이 쓰는 등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교신 저자 김모 교수는 동료 교수의 딸을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줬던 것입니다. 동료 교수의 자녀라는 건 알고 참여시켰어요? 나중에 아마 제가 알았고 그거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기술을 하기는 제가 이제 그 뭐 연구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대는 해지양이 부당 공저자라고 판정했습니다. 김 교수가 원데이터가 담긴 해지의 연구 노트나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고 해지는 단순 데이터 수집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저자로 인정할 만한 기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교신 저자 김모 교수와 해지양의 어머니 황모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지양은 계명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어머니가 안과 의사로 근무하는 서울대병원과 아버지가 안과 의사로 근무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뒤 현재 안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과 의사고 안과 교수면 안과 동료 안과 교수 논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서 스펙을 쌓을 수 있고 그럼 난 안과 쪽에 스펙을 쌓았으니까 나도 안과 의사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런 어떤 직업적 되물림이 되게 쉬울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서울대가 부당 저자로 판정한 22건 논문의 교신 저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이들은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18명의 고등학생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희 PD수첩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취재를 해본 결과 교신 저자 본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모두 4건이었습니다. 지인의 자녀는 역시 4건, 동료 교수의 자녀는 5건,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취재 결과는 대학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려면 혈연이든 인맥이든 이른바 부모 찬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학계에도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서울대는 법령으로 연구 윤리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리 지침까지 어기고 미성년 고등학생을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 왜 이런 위험한 일탈을 한 것일까요? 고등학생들의 논문 열풍은 2007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했던 조장훈 작가. 논문 열풍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입학사정관제의 지나친 빠른 도입 이후에 의대나 서영고등 일부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발생한 과도한 스펙 경쟁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뭐 SCI급 논문 저자가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 스펙이 합격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게 알려지면서 기여도가 없는 고등학생을 논문의 주요 저자로 등재하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지식 콘텐츠 전문가 강태영 씨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논문을 발표한 고등학생 공저자들을 조사했더니 고등학교 때 논문을 한 편 쓴 뒤로 더 이상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 67%나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논문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나요? 뭐 한 케이스들이 30%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셋에 한 명은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한다고 나오는 거고 물론 다소 보수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70%는 고등학교 때 논문 한 편 쓰고 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편 이상 쓴 적이 없다는 얘기, 한 편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고. 더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자율고와 외고 학생들의 경우 입학 사정 관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가 증가하다가 대학 입시에서 논문 실적 기재 금지를 발표한 2014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논문을 입시 전략용으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근거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일정 수준, 일정한 시점 이후에 급락하는 패턴이 없어야 되는데 정책 발표 전까지는 논문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이 계속 증가하다가 정책 시점부터 급락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증거죠.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논문을 한 번밖에 안 쓴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는 논문에 이름을 올리려는 고등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오른 논문은 총 1,033건.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서울대 교수한테 연락해서 교수님 저 논문 같이 쓰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가 받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아주죠. 완전히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상류층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녀의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그러겠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부당 공저자로 판정한 고등학생은 총 18명. 이들은 의과대학 등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18명의 부당 공저자 중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